한국은행이 QR코드 방식의 현금 자동 인출기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6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 없이 모바일 현금카드 앱이나 모바일 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근접 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기종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